형 누나들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우리들랑 지켜주세요. 다 같이 나오세요. 다 같이 나오세요. 다 같이 나오세요. 저는 중학교 2학년 엄마고요. 초등학교 5학년 엄마예요. 제가 8.15 광복절을 빌려서 나온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이 땅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나와주세요. 어느 정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나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동성애가 폐지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.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 지켜주셨잖아요.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이 일어설 때입니다. 제발 나와서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군대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제도들을 지켜주세요. 특히 동성애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지켜주세요. 이 나라를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뭉쳐서 힘을 다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 나라만 생각해서 나와주세요. 함께해주세요.